아, 그럼 본격적으로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 북토크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서울 대구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북토크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부산에 아까 인사 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산은 여러분들 다 살면서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뭐 고향도 있고 살던 동네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부산에 오면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법관 판사를 하시다가 마지막 판사하신 게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제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판결 몇개 때문에 이제 법복을 벗게 벗으시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 부산 계실 때 제가 부산에 많이 왔습니다. 그때 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때였는데 중학 2학년 때 수학여행을 남해로 왔는데 그때 부산에 여기 용두산 공원이라고 요즘 부산 시민들은 별로 잘안 가는 것 같아요. 하도 명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뭐다 수영구 뭐 해운대 가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그때는 부산 오면 필수 관광 코스가 용두산 공원이었고요. 가니까 가면 옛날에는 가면이 사진 찍어주는 그 아저씨가 계시거든요. 돈 받고 그래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5년 전에 쓴 책에는 그 사진이 있는데 여기 오면 늘 아버지 생각 많이 나고 부산에서 즐거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오니까 약간 이 대구 경북에 가서 받는 스트레스가 없어서 부산은 참 기분 좋게 왔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뼈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해석은 자유롭게 하시는 걸로 하면 될것 같고,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좀 묻기 전에 책은 많이 팔리셨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우리 출판사 사장님 어디에 계시죠? 저는 정확히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가는 전 배달이 되는 책이 4쇄, 5쇄가 배달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출판사 사장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경우가 분명하신지 아예 제하고 아마 계좌를 딱 만들어 놓고는 첨부가 팔릴 때마다 이렇게 저한테 인쇄 저자의 인쇄가 10%거든요. 창작물은 10%고 이렇게 번역서나 이런 건 5%, 그게 국룰이랍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를 꼬박꼬박 보내주셨는데 한세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고 그리고 뭐 지금 몇천 권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5천 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너무 책이 보면 뭐 테이블도 많고 저 그래프도 많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어렵게 써서 누가 보지 싶은데 그래도 읽어주시고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뭐한 분이라도 좀 특히 젊은 분들께 이 책이 꼭안 팔려도 그분의 손에 들어가가지고 읽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000부 정도 팔려가는 걸로 지금 5,000부까지는 모자랄 거고 향해 가는 걸로. 서울 대구 부산 진행될 때마다 표정이 좋아지시는 이유가 이제 조금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인쇄 수입으로 이제 여기 북콘서트도 세 번째 이제 해야 되고 여기 오시는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 그래도 식사도 해야 되고 차비도 드려야 되고 임승호 씨한테는 아직 한 푼도 안 드렸습니다만은 열정 페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람 있게 쓰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각설하고 책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고 대구 북콘에서도 한번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나라 정치의 책임이란 건 결국 국민들에게 있다. 라는 문장을 조금 인상 깊게 읽으신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언뜻 이해했을 때는 정치의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지 왜 국민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냐라고 다소 의아해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정확하게 어떤 의미신지 그 말은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말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말입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정치인들한테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국민들한테 책임을 묻느냐, 돌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책에 그렇게 쓴 이유는 결국 어떤 정치를 선택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화국 정신과 제도의 세계사라는 권용립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우리 이재훈 원장이 선물하셔가지고 제가 그 책을 봤는데요. 그 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인, 나쁜 사람, 악인이 그 자리를 가져가도록 만들지 말고 현인, 현명한 사람이 현인을 찾도록 하는 그런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만들어라. 그래야 그 나라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예컨대 선거 때마다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구청장 선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 저거는 그냥 그 당 안에 사람들끼리 그냥 싸워서 그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정치를 23년째 하고 있는 제 눈에는 어떤 정당이 우리 지금 국민의힘하고 이제 민주당이 큰 정당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런 큰 정당이 어떤 성격과 어떤 지식과 어떤 그런 소유자를 자식이 정당의 후보로 공천을 국민들 앞에 하느냐,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그 다음 본선에 올라오면 뽑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인을 뽑느냐, 이거는 우리 정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선거제도를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 정치인들 책임이긴 한데요. 근데 국민들께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계속 나쁜 사람, 사리사욕만 챙길 사람, 부패한 사람,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를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뽑으시면 대한민국은 잘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히틀러를 뽑은 것도 독일 국민이고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수많은 훌륭한 정치인들, 독일 국민들한테 물으면요, 존경하는 사람 20명 안에 역대 수상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만큼 메르켈까지 포함해서 독일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기 정치인들을 굉장히 존경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여러분 물어보시면 지역의 국회의원, 대통령, 역대 대통령 존경하는 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면 여러분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 제도, 선거 제도를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진짜 눈을 부릅뜨고 좋은 정치인을 뽑아주셔야 정치가 바뀐다. 그 말씀을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하기 좀 힘든데 감히 했습니다. 예.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뭐 악인 현인 이런 것도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방금 또 영상에서 나온 게 영혼 있는 대통령과 영혼 있는 관료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언급이 책 중에 있었는데 추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선거 제도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현인, 영혼 있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선거 제도가 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뭐 내각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통령제가 옳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혼합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긴 한데 이런 선거 제도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제도가 말씀하신 이런 영혼 있는 대통령을 배출하는데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무슨 대통령제가 좋다, 내각제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면 좋겠다.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진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고 남북 통일도 되고 그렇게 되면
상원 하원을 따로 두고 순수 내각제로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대통령제를 하느냐 내각제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제를 해도 과거의 미국같이 잘한 나라도 있고 요즘 미국같이 못하기도 하고요. 내각제를 해도 과거의 영국같이 잘하기도 하고 요즘 영국같이 못하기도 하고 요즘 독일같이 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아프리카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대통령제 하는 나라하고 내각제 하는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거는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요. 중요한 점은 현인 악인 이야기를 하고 영혼 있는 대통령 영혼 있는 정치인 관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각제를 하든 대통령제를 하든 어떤 사람을 공천을 해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 그 시스템이 그 나라에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저희 당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호남에 영남에 자기 무조건 깃발만 꽂으면 되는 데다가 공천을 해놓고 여러분들은 선거를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여기는 부산이니까 아니면 대구니까 이러고 그냥 찍던 대로 관성대로 찍으시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정치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은 그거는 그 사람들 몫이고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우리가 공천을 할 때 정말 치열하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놓고 그것도 국민들 앞에 당원들 앞에 다 끄집어내놓고 그리고 공천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영혼 있는 정치인 내놓을 수 있는 영혼인 진짜 현인 현명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내놓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임성호 씨가 지금은 이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복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이제 할 대학원생인데 이런 젊은이가 만약 정치를 하겠다 정치를 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우리 국민들한테 진짜 기여를 봉사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이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바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정치를 하게끔 하는 거기까지 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임승호 씨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그 중요한 자리에 가가 만약 앉아 있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내각제 무슨 대통령제 아니면 소수 그 지금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정당부터 정치는 결국 정당이 하는 건데요. 각 정당부터 아주 바닥부터 뿌리부터 그냥 뒤바뀌지 않으면 저는 진짜 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서 책임 있게 일하는 그런 정치가 오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조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저는 굉장히 안이하게 각 정당과 또 국민들마저도 그렇게 좀 지내오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내오지 않았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 중에 정치를 직접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미래를 바꾸고 해나가려면 진짜 정치부터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약간 혁명적인 그런 개혁이 필요한 거고 그거는 저는 먼저 하는 쪽이 국민들한테 마음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서로 못하게 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당이든 그런 부분에서 더 혁명적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간다면 국민들께서 확 다시 쳐다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든지 의식이 결국에는 중요한 거다라는 좋은 말씀을, 사람을 예. 좋은 사람을 뽑는 제도, 좋은 사람을 뽑는 선거제도, 정치제도, 정당제도, 좋은 사람을 뽑는 근데 이게 이렇게 그거는 또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변화를 촉발시키는 거는 또 사람의 일이 되겠죠. 또 대표님 하면 사실 많이 떠오르는 게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논의도 뭐 바른정당 이전부터 꾸준히 해오셨는데 사실 뭐 이런 발언이나 뭐 복지 노동 등에 대해서 특이한 이제 세계관에 갇혀 계신 분들은 유승민은 뭐 좌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뭐 세금 다 없애고 뭐 복지 없애고 이게 보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택하기보다는 중부담 중복지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시는 꿋꿋이 주장해 오신 이유가 그리고 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결국에는 성장과 복지 담론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보수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제가 지금 현 대통령 취임사에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자유란 단어는 수도 없이 나오는데 나머지 우리 헌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가 있으면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법치, 인권, 생명,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 헌법은 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우리 헌법에 보시면 절대 자유만 중요하다고 해놓지 않았습니다. 평등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평등하지 않고 차별받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보수는 자유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는 우리 당이 보수 정치가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굉장히 바랐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복지냐, 복지나 노동이나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왔냐 하면 현장에서 만나는 진짜 어려운 분들로부터 제가 진짜 배운 것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의 과거의 보수 정치가 그런 중요한 헌법 가치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데 대한 반성이기도 해서 저는 보수 정당 안에서는 가장 전향적으로 진짜 보수라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나 차별받는 분들을 위한 노동 정책이나 또 어렵게 집도 없이 사시는 분들을 위한 주택 정책이나 이런 거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정작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복지는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다.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살아남고 여기가 인구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인생의 보람을 갖고 그러면서 자기의 조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복지도 늘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경제성장이 아까 제 저자 소개 영상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50년, 100년 동안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경제성장이라고 말한 이유가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경제성장을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승호 씨 말씀하신 대로 저보고 민주당이 가라, 너 뭐 너무 좌파니냐 이렇게 말하는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나 우리 당 안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분들이 제가 진짜 경제성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고 우리가 특히 보수 정당이 경제성장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보여줄 때 우리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태풍이 지금 덮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더욱 이럴 때 우리가 5년 만에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가 하면 다르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침 경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는 경제는 상상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번에 체감으로 느껴지는 경제 다가오고 있는 경제 위기는
정말 그냥 우리가 클리셰처럼 말하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게 저희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은데, 혹시 경제학자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경제정책 이런 것들을 펼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 위기를 차단하고 극복하실 그런 제언이나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황 맞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지난 이제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죠. 우리나라가 지금 1월 달에 첫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2년 반이 됐는데요. 각국이 특히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코로나 이후에 돈을 풀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 오버슈팅이라 그럽니다. 슈팅을 하는 걸 너무 과하게 슈팅을 해가지고 오버슈팅을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돈이 너무 풀려가지고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물가가 9%가 넘는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성장률이 갑자기 뭐 제로로 떨어졌다 이러고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겹쳐가지고 더더욱 심합니다. 이렇게 세계 전체가 어려울 때 우리가 혼자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이나 2008년 같은 제가 이 책에서 위기가 오면 각자 국민의 삶이 얼마나 큰 절망에 빠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우도 이야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야기했는데요. 97년이나 2008년과 같은 그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특히 97년 IMF 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위해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어가고 덜 실업자도 덜 발생하고 물가도 덜 오르고 주택값도 좀 뭐 변동이 위험이 덜하고 그런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 정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 민주당 정부나 우리 정부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려면 그 다시 사람의 문제인데, 그냥 예컨대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의 캠프에 있었던 몇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정보를 차지해가지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해법 가지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고 다시 대한민국 경제가 우뚝 솟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혜를, 그거야말로 정말 지혜를 모으는 거죠. 지혜를 모으고 상대방이든 누구든 다 이야기를 듣고 지혜를 모으고, 특히 지금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이 야당이 협조하도록, 협조할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나다가 부총리가 되신 분, 또 국무총리 되신 분, 아주 뭐 다 옛날에 그냥 기획재정부나 경제기획원 이런 데서 관료를 오래 하시고 아는 거는 참 많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진짜 지금의 대한민국을 97년 98년에 IMF 위기 같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안으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걱정을 진짜 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닥치는 이 위기, 이게 그냥 인플레이션인지 스태그플레이션인지 그냥 스태그네이션인지 디프레션인지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물가가 올랐다가 급락하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그냥 터져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그분들이 크게 거시적으로는 또 각 분야별로 미시적으로는 얼마나 잘 대처해서 옥석을 가려내고 국민 세금을 정말 효과적으로 써가면서 이 위기를 같이 어려운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극복을 하느냐, 또 그렇게 할 의지와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하는 거냐,
저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 저도 제가 현실 정치를 안 해도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도 뭔가 정말 잘못하고 있으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도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은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박수가. 지금 경제정책에 책임을 부치신 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한번 일독을 권해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지금 그 용산에 계신 분들 제 책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5,000부를 향해서. 경제위기, 뭐 경제위기 얘기도 나왔고 근데 또 요새 많이 나온 얘기가 지역이 위기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소멸이라는 키워드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지만 뭐 선거에 다가와서는 국회의원들이든 대통령 후보든 많이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이렇다 할 대책은 몇 년째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대구에서 4번 당선이 되신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뭐 대구, 부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의 지역사회 소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다 하셨어요. 예. 예. 여기 아까 부산 금정구에서 부산대 학생도 있고 전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요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특히 지방 대학에 다니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게 이제 이미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구 부산만 해도 양반이고요. 경남에 경북에 가면요. 옛날에 대학을 막 짓도록 해줘가지고 제가 예? 시골에 대학 하나 덩그렇게 했는데 거기 올 학생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문제와 지방이 망해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는요. 1인당 GRDP가 전국에서 20몇 년째 꼴찌고요. 꼴찌에서 2등이 광주입니다. 부산은 꼴찌에서 부산이 꼴찌에서 몇 등이죠? 한 4등, 5등쯤 되나요? 이 대도시 지방의 대도시들은 1인당 GRDP가 굉장히 낮고요. 그 대신에 이제 울산, 경남, 경북 이런 데는 공장들이 있고 기업들이 좀 있어서 그나마 낮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광주에 가면 광주 시민들한테 광주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 이 내륙의 두 도시가 선거 때마다 한쪽만 열심히 찍어주다가 하나는 1인당 GRDP 지역 총생산이죠. 그럼 뭐 지역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1인당 지역 총생산이 꼴찌고 하나는 꼴찌에서 2등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방을 이제 어떻게 살리느냐 지방 대학과 지방의 기업 산업 이거 어떻게 살리느냐 이 문제를 두고 오죽 해법이 없었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공기업들을 강제로 지방으로 10개 혁신도시에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정부 부처를 강제로 수도를 그냥 통째로 옮기려고 그러다가 위헌 판결을 받으니까 경제부처 위주로 지금 세종시로 옮기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한번 쓰면 끝나는 카드입니다. 뭐 부처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기업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한번 쓰면 끝나는 카드이기 때문에 결국 지방이 잘 되고 있는 나라들 독일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지방하고 수도권의 격차가 낮은 나라들을 보면 그 지방한테 권리가 있고 책임도 져야 되고 그 지방이 기업들이 결국 잘 와서 뭔가 기업을 하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산에서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뭐 또 해양대 이런 데 졸업하면 직장을 구하러 서울, 인천, 경기로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부산에서도 일자리를 찾아서 취직을 해서 부산에서도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대구에서도 행복하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인데 그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그 대학도 같이 발전하고 인구도 모여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해왔던 노무현식
그런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효과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 국회의원이 되면 뭐 대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이런데 삼성이고 현대차고 안 옵니다. 삼성이 왜 대구에 부산에 와서 비싼 땅에 서울서 멀고 회사원들은 전부 다 서울에 살고 싶어하고 그런데 왜 여기에 오겠습니까? 오죽 안 오니까 짜낸 게 광주형 일자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차 이름 뭡니까? 새로 나온 그 작은 경차 만드는 그 차 만드는 광주에 현대 공장에 가보면 임금을 낮게 해가지고 노사분계 없이 하면서 만들지만 여러분들 그 모델이 그렇게 오래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서울, 인천, 경기에 또 거기서 약간 더 확대하면 충북 정도 거기에 대전 정도 그 동네에서 기업들이 땅을 찾아가지고 규제 풀어달라 그러고 거기에 공장 짓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저는 부산이 대구가 광주가 그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지무지 어렵고 저는 지방에서 정치를 했던 1인당 GRDP가 꼴찌인 대구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대구 시민들은 굉장히 미안하죠. 부산의 국회의원들도 아마 부산 시민들은 굉장히 미안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예산을 가지고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냥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좀 근본적인 변화. 예컨대 땅이 한 뭐 수백만 평이 갑자기 나온다. 예컨대 부산 같으면 김해공항 옮기고 나가 땅이 뭐 나온다든지 대구 같으면 대구공항 옮기고 나면 200만 평이 쫙 나오거든요. 그런 거 나올 때 거기에 아파트 지어가지고 또 그냥 건설업자들 배불릴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을 50년 동안 공짜로 줄 테니까 와서 여기 기업해라 이런 식의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게 필요하고 저는 중앙정부가 그런 거를 도와줘야 지방이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이 5시 3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북토크 시간이지만 정치, 경제, 뭐 지역 문제까지 좀 폭넓게 다뤄봤는데 여러분들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아, 다행입니다.